강력하고 파괴력이 강한 자연재해 태풍. 대만을 넘어 중국까지 마비시킨 1호 태풍 메파탁.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비상체제를 가동,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십시오. 산사태나 침수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해, 막을 순 없지만 함께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